여기가 이제 문제야. 어. 여기 딱 너네 같은 밤 이 땡 빠그러진 거지. 또는 어, 그게 다야 진짜. 마셔 뱉으면서 건드려서 아 유지하고 그게 모든 발음이 돼도 똑같이 이렇게 아, 유지를 하는 거야. 이거 리거가 되면 어. 끝. 그 유지를 하기 위한 게 이제 뭐다? 그렇지. 청학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죠? 앞보자 그런 거죠. 앞보자. 우리는 정지, 뭐 앞장이라 그러거든. 어. 저걸로 예를 들어 볼까? 빈체로로. 빈체로 빈체 이렇게 유지. 그렇지. 어. 이게 가 그러니까 가요로 치면 어 가성이 어떻게 고음으로 바뀌어요가 유지. 이게 돼야 된다는 어. 얘기지. 이게 맞아. 돼야 미칠듯 사랑했던 기억이가 되는 어. 거야. 어. 이게 또 돼야 뮤지컬에서도 그렇지.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 이거 이 용어도 되게 웃겨. 이승철을 얘기하면 맨날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약고음이라. 아니 그거 하기가 몰라. 아니 그러니까 무슨 예, 무슨 약 먹었냐? 약고음은 뭔지 뭔데?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사랑이 얼마나 있기 힘든지. 이 소리가 내기가 제일 힘들어. 알았는지 지난 세월 속에 묻어든 얘기. 그렇죠. 이게 묻어. 그래. 이거 하기가 힘든 거야. 이게 힘들다고. 그렇지. 널 부르는 날 그리는 내 하늘 애태우던 마주친 추억이 왔다 갔다 힘들다니까. 그래서 항상 얘기한 게 징가징가 왔다 갔다는 노래가 어려운 노래인데 사람들은 어려운 노래를 높은 노래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게 아니야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. 개념이 다른 얘기란 말이야. 막 존니처럼 계속 뒤에 이걸 하더라도 어. 혹시 잠시라도 계절 지내보러 가죠. 잘 지내주세요 라고 답할 걸 모두 다 왔어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소리가 조금 구사가 되면 그 뒤에 노래를 가지고 내 표현이 나와야 맺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김나박이님은 무슨 노래를 불러도 김나박이님의 스타일로 나오잖아. 어, 그게 되는 거예요. 그 니 노래 내 노래가 되는 게 김범수님이 박효신 노래를 불러도 김범수님 노래처럼 나오는 게 이게 다 되니까 내가 네. 딱 이렇게 해줘야 내 느낌이 나온다. 이게 되는 거지. 그게 여러분이 흔히 얘기하는 그 박효신 노래를 부르기 어렵게 됐던 가장 그 최초의 노래가 눈의 꽃이거든. 지금 노래의 첫 눈꽃을 바라보며 그렇지. 함께 이 여기서 애들이 여기서 나가. 그러니까 어. 바라보며까지 해. 어. 그리고 함께가 안 되는 맞아. 이유가 뭐냐면은 왜냐, 맞잖아. 이렇게 돼 있거든. 바라보며 하고 나서 바라보며 함 여기서 땡. 진짜 여기서 땡. 그걸 유지. 어. 그래서 이걸 유지. 어. 지금 올해의 첫 눈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난 돌아오는 거 같지 않아? 그렇지.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알아요 약하기 마라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대 이렇게 이가 아니라 이렇게 그대 사랑하는데 그전의 맘이 이럴 뿐인 거죠 하고 이제 올라가자 혹시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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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
있을게요. 이렇게 나와야 돼요. 야, 너가 내 지금 보고 있니? 봐라 이거 좀 오늘. 아, 나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다 들어있어가지고. 그 포인트를 가지고 내가 밀당이 돼야 되는데 밀당이 되려면 써봐야 밀당을 알고 그 전에 호흡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뱉으면서 건드릴 수 있어야 되고 소리를 빼고 유지를 시킬 수 있어야 그게 다야! 노래가 진행이 된다. 근데 지금 내 꽃이 나 박혀진
노래 너무 어려운 노래야. 이 노래 진짜 어렵죠. 그냥 진짜 아예 지뢰밭이야. 어, 이건 죽어 이 노래는. 지뢰삭기야. 그 지뢰밭 중에 최고 노래가 뭔지 알아요? 박효신 노래 중에 내가 볼 땐 숨이야. 숨은 진짜 어려운 노래야. 그냥 공중부양해야 돼. 나는 숨술과 같은 노래. 나는 박효신님 노래 중에 1순위 난 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. 근데 제일 어려워요. 어. 근데 맞아. 이미 그다 거기까지 가. 거기까지 가. 오늘 같은 방 그, 이 여기야. 어, 여기가 이제 문제야. 어. 여기 딱 잘했는데 괜찮은데. 너네 같은 밤 이 땡. 빠그러진 거지. 또는 오늘 같은 밤 이 땡. 오늘 같은 밤 이대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대로 머물러도 돼 꿈이라면 끝까지 가죠. 그다음에 또 요걸 또 갈았어요. 갈할 수 없는 걸 잘도 된다면 여기 또 두렵지 않네. 두렵지 않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야. 근데 두렵지 않다면 완전 완전 어. 나처럼 그리고 이게 돼야 내가 너를 같은 밤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 바랄 수 없는 걸이 된다는 얘기. 근데 여기서 어, 여러분 요 세 명 지금 어쨌든 공통적으로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? 거기를 칠 때 호흡을 치잖아. 그렇지. 우린 소리도 치는 게 아니야. 땡빙, 거기를 이걸 땡빙이라고 하는 거지. 어. 근데 여러분들 호흡으로 성대를 열어서 소리를 네, 넓게 네, 네, 내고 성대를 좁혀서 소리를 아 이렇게만 만들어 진성을 공을 네, 네, 올린다. 그게 아니고 호흡으로 조절하는 거. 그렇지. 어. 여기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. 자, 못봤죠. 아니 나 아니 내가 왜 그랬냐면 아니 말을 하는데 혀가 꼬여 있어. 아니 우리 스승님 선배님들 다 1차 하셨다길래 맞춰 봤습니다. 아니 주파수 맞추고 와야지. 그래야 후배된 놀이지. 자 봐봐. 오늘 깜짝 놀랐네. 자 저기 님들 숨 부르고 싶어? 근데 호흡 안 쳐져? 그럼 일단 인골라를 써봐. 아, 자, 그것도 맞아.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. 써봐. 일단 나를 따라해봐. 오늘 같은 밤 히! 눌러봐 제대로. 이대로 머물러도 될 꿈이라면. 자, 이게 왜 틀린 말이 아니라고 얘기해.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압력을 쓰기 위해선 압축의 단계는 중요해. 그렇지.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나도 성악하는 친구들 많이 가르치면서 오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인골라가 많이 있어. 맞잖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인골라가 진짜 많이 하는데 나는 그 얘기를 해. 틀렸지만 틀린 게 아니다라고. 그쵸? 왜냐? 그 인골라 때문에 우리가 압축이라고 해갖고 눌린 소리를 엄청 쓰게 되면서 사실 피지컬이 엄청 좋아져요. 맞아, 맞아. 그 소리를 쓰게 되는. 걔네들은 거기에 발을 꾸는 거 하나만 내주면 되는 거야, 나중에. 근데 인골라를 거의 쓰는 테너들이, 그러니까 테너랑 소프라노가 종류가 있어요. 그치, 그치, 그치. 네, 뭐, 그러니까. 장비를 정지합니다. 정지하겠습니다. 안 되잖아. 정지가 안 돼. 정지시킬 수가 없어. 안 돼.